저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왕이 그 번역자 72명한테 요건 어떻게 생각해요? 여기 물어보는 것들도 요거 유대에 올려치기 이런 느낌인가?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. 물론 뭐 사실일 수도 있겠다만 그냥 좀 그들의 글의 정당성을 좀더 주려는 장치인가? 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. 왜 그거를 이 왕이 70일간에 아니지 7일간에 걸쳐서 잔치를 하는 거잖아요. 하루에 10명씩 10명씩. 마지막 날은 12명.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. 그게 그리스어 심포지움의 의미래요. 심포지움이라는 게 먹고 마시며 철학 이야기하기. 그래서 그게 이제 영어권으로 와서 심포지움이 되고 지금도 우리가 심포지움이 쓰이지만 막상 심포지움에 가면 마실 게 없어요. 먹을 것도 없고 그냥 계속 공부만 하는 모임이지만 먹고 마시며 해야 되는 건데 하여튼 이게 딱 그리스적 표현인 거죠. 정말 철학 좋아하는 나라의 풍토인데 그거 참안 믿기는 부분이에요. 이방 왕이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통치에 관심을 가지는데 뭐 그건 그럴 수 있다 쳐도 이 유대 장로들의 말에 경탄해하고 감탄하고 사실 유대는 나라도 없어요. 나라도 없는 세상인데 근데 이 사람 72명이 굉장한 통치 철학을 이야기해서 아, 요 글은 유대 사상의 변증이구나. 호교론이구나. 유대인들이 하고 싶던 일이었어요. 변증. 우리는 야만적이지 않아요. 우리는 덜 떨어지지 않아요. 우리 굉장히 선진적이고 좋아요. 당신들 그리스인들이 보기에 우리 참 괜찮아요. 뭐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게 가령 뭐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 모세가 애굽 사람들에게 문명을 가르쳤다는 등뭐 이런 이야기들도 요 시기에 쓰여지고 그렇습니다만 하여간에 이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헬레니즘에 비해 해롭지 않다. 그리고 굉장히 철학적이다. 우리 아주 문명 있는 괜찮은 사람이다. 뭐 이런 것이 있죠. 결국 아리스테스의 편지도 그 점에서 유대교에 대한 유다이즘에 대한 변증이구나 싶은 거죠. 우리 나중에 실바나 김종원 교수님의 책에도 나오지만 그 심포지움 동안에 나왔던 대답들이 거의 대부분 당시에 유통되던 어떤 왕국인가 하는 글에 거의 복사판이에요.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만 집어넣어서. 뭐 이렇게, 거의 당시에 그리스 안에서, 그리스 세계에서 유통되던 이야기를 유대교 버전으로 바꿔버린. 뭐 이런 셈이기도 하죠. 아, 이게 의도 자체가 정체성에 대한 변호구나 싶은 것이 있지요.